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3년 3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3월 둘째 주 경마,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제가 어제 징검다리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조철의 눈이 동태 눈깔인지 아니면 종합 인기도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분명히 조철의 눈깔이 동태가 아니었죠. 5월 대가리 팔리는 마필들이 분명히 불안한 인기마라고 찍어드린 마필들이 다 부러졌어요. 먼저 일경주의 뭐 접배당이긴 합니다만은 5번 놓고 8번이었죠. 5번 8번 고품격을 대가리로 놓고 갔습니다. 8번 엄브랑진이 아니고 5번 고품격, 5번 3번이 완장이었는데 5번 8번이 방어고 5번 8번 3번 그 조금 모자랐습니다. 주력으로 돌아왔어야지 더 좋았는데. 6.9배짜리 선복승은 4.3배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첫 번째 부산 일경주 승부처였죠. 이 3번마 에브리킹이지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인기 1인데 이거 개털이라 그랬죠. 제가 아나짜리 하나 노리고 있는 놈이 있다. 뭐 현장에서 이놈 저놈 이상한 놈들이 많이 팔렸는데 제가 놓고 갔던 달러박스 6번마 라이트세이버였죠. 라이트세이버 아주 널널하게 쌍머리 쳤는데 안 팔렸어요. 야, 그거를 6 놓고 A급 승부를 들어갔는데 6은 쌍머리로 와줬는데 뭔 백판짜리 두 놈이 기어들어왔습니다. 9번, 10번인가요? 10번, 9번인가요? 아무튼 완전 깜둥이 배당 999가 터지고 말았는데 6 놓고 아무튼 촉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야, 제주 오경주에는 뭐 승군마지만 두 마리 인정하자 7번마 명품여왕, 8번마 광명진은 9.1배, 4.6배 쌍복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찍어먹기 한방이었고요. 제주 메인 승부 7경주였습니다. 야, 이게 오늘의 백미였는데 뭐 배당은 92.8배, 복승식은 38.1배, 삼복승도 71.7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이게 4번마 오라돌풍이 대가리고 5번마 제일강산이 대길이고 4번 5번 제가 불안한 대길이라 그랬죠. 10원도 안 산다고. 아나짜리 뭐 백판은 아니었지만 거의 아나짜리였어요. 3번마 문무태왕이 쌍복 대가리고 10번마 달빛창가 3번 10번에 메인 한방이었죠. 제가 예상을 보내드릴 때 아마 한 30배 가까이 나왔었는데 3번 10번이 나중에 뭐 한 16점 몇 배까지 떨어졌어요. 와, 3번 10번 10번 3번이 그냥 땡땡 굳어갖고 와서 아, 메인 상한깜방 때렸다. 10번이 죽고 6번 배당이 올라왔죠. 광해청명. 그래서 6번, 3번, 3번, 6번, 복승식 38배, 쌍승식은 92.8배 나왔어요. 거기에 4번 오라돌풍 올댓길이는 역시나 부러졌고 5번마 제일강산이 3복으로 오면서 3복승이 76.7배. 자, 메인 승부 배당으로 잡았고요. 자, 마지막 부산 메인이 이게 또 대가리가 쥐가 났습니다. 야, 오늘 우리 조철의 문자나 음성을 함께 하셨던 분들 참 짜릿짜릿
하셨을 건데요. 이 마지막 메인 승부가 올 대가리가 뭡니까? 9번 마 강서 자이언트잖아요. 제가 어제 예상을 하면서 이거 9번 마 강서 자이언트가 불안한 인기일이다. 뭐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9대가리 놓고 다 빵꾸 났죠. 조철이 한방 맞거니 뭐였습니까? 5번 언브레이크의 1번 로드투브예요. 5번 1번, 5번 1번. 완장으로 갔다 한 20, 한 5, 6배 나왔나요? 9번을 돌려놓고 5번 1번으로 때렸는데 1번 로드투브이는 선행받고 갖다 쏴고 쏴주고 이제 5번만 올라오면 되는데 5번 언브레이크가 안쪽으로 잘 타고 와서 야 이거 5번 1번 상한가 또한번 갔다. 야, 그 5번이 끝에 좀 한끗발 모자라요. 4짝이에요. 1번, 3번, 9번, 5번 들어왔죠. 제가 5번, 1번 주력에 5-9, 3-9 방어인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예상을 하면서 1번 로드 투 브이를 대가리로 놓을까? 5번 언브레이크를 대가리로 놓을까? 5번 놓을까? 1번 놓을까? 그러다가 5번을 대가리로 5번, 1번 완장으로 갖다 지졌는데 연병을 하고 1 놓고 갔으면 1번, 3번 뭐한 40배 배당 잡았죠. 3복승도 한 4, 50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경마 아쉽게 끝났어요. 8경주 특히 메인 승부. 9번 강서 자이언트가 요거 개털이라는 게딱 걸렸는데도 그거를 1번 로드투브이 완장을 때리고도 못 먹습니다. 이런 게 경마예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 경마 오늘 뭐 짜릿짜릿들 하셨을 거예요. 엮어먹질 못한 게좀 아쉬운 게한 두세 개. 상한가 짜리였죠. 한 두세 개. 무조건 상한가잖아요. 걸리면. 조철은 뭐 고배당 999 같은 거 노리는 예상가가 아니고 한 20배 언저리에서 완장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승부가 주특기인데 오늘 제대로 걸렸는데 야 그게 요한 끗발 한 끗발 엮이질 않았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있고 오늘 메인 승부 그 3번 10번으로 완장으로 들어왔으면 기분이 좀더 좋았을 건데 그냥 배당으로 먹었습니다. 한 40배짜리 선복승 뭐한 75배. 아무튼 아직도 배가 고파요. 자,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5781텐. 25781텐. 제주는 1경주, 5경주, 6경주고요. 과천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11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사항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문자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하루 전에 오늘 저녁에 입금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3세 오픈인데요. 인기마 접전이죠. 자, 요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입니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던 8번 마 스마티 파이터가 대가리 팔립니다. 스마티 문앞 자마인데요. 뭐 아버지의 명성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8번 스마트 파이터. 자, 이마필이 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직전 경주에 이빨이 쥐어짰습니다. 이 최강 나이스 같은 마필한테도 따일 뻔했는데 편성도 약했고 이빠이 쥐어짰는데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예고를 좀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될 만한 마필들이 꽤 있어요. 데뷔전 갖는 1번마 불패 블레이드, 또 올드 패션도 자마인데 블레이드 시리즈. 골마겸으로 조금 데뷔가 좀 늦어졌는데, 주행 심사 받는 모습 보니까 뭐 선행으로 한 바퀴 쫙 상당한 잠재력과 스피드를 보여줬던 1번마 불패 블레이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7번마 신의 함성입니다. 7번마 신의 함성. 직전 경주에 인기 3위 팔렸죠. 인기 3위. 인기 3위로 팔리도 외곽 11번 게이트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자, 요번에 임다빈 기수로 기승 기수를 교체를 해놨는데요. 자, 임다빈 기수가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이게 임다빈 기수하고는 데뷔전에서 합을 맞춰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작년 12월 달에. 7번마 신의 함성이 조금 더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왔고, 9번마 KN골드킹이라는 마필 역시도 직전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원파이터의 마구마에 이어서 KN골드킹. 뭐 인기 4위 팔리고 3차 했으니까 잘 뛰었죠.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9번마 KN골드킹. 자, 요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8번마 스마티 파이터,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 현장 배당판에서도 역시나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 하고 팔리고 있습니다. 8번마 스마트 파이터. 자, 그래서 요 8번마 스마트 파이터 정도는 쌍승시까지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달러 박스.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뭐, 쌍대가리까지 들어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놈입니다. 잠재력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요. 자, 그 놈을 달러 박스,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세 개, 5경주, 7경주, 8경주, 세 개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메인 승부 세개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잡을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좀 전에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와 비슷한 그런 맥락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너덧마리 정도 접전으로 보이는데 비슷하게 팔리는데요. 팔리는 놈들 중에 강하게 노릴 놈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에 들어갑니다. 먼저 2번마 카우보이 탱고죠. 2번마 카우보이 탱고. 뭐 끈끈하게 올라왔었죠. 직전 경주 문정균이가 타고 다시 한번 문정균이가 탔는데 뭐 아싸란 맛은 없지만 그래도 2번 게이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 선입전개 가능한 2번마 카우보이 탱고 다시 한번 입상권에 놓고 하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누비고입니다. 4번마 누비고. 4번마 누비고. 자, 이 마필은 문성혁이에서 이동진이에서 조인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번 경주 이 4번마 누비고도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요것도 만만치 않은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1월 20일 날 인기 백판이었어요. 인기 백판이었을 때 동진이가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때리고 올라왔던, 그래서 999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잠수 모드에 있다가 한번 때려 먹은 것밖에 없지만, 자, 그래도 20전이라는 경주 경험이 있어요. 뭐 1착 1번, 2착 2번, 4착 4번, 5착 2번. 아싸란 맛은 없지만, 자,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면은 한번 문전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6번 마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직전 경주에 선행을 편하게 못 가서 압박을 받고는 무너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선행 출하의 조건은 좋죠. 뭐 7번 오키드 밸리도 있고 5번 에이스플랜도 있고 하지만 특히 뭐 5번 에이스플랜 같은 거는 선행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이죠. 7번 오키드 밸리는 옆에서 바로 압박으로 따라 붙을 놈이고. 자, 하지만 일단 순발력 자체는 6번 마 스트렝스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선행 출하이로 입상권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 마 오키드 밸리입니다. 비록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뛰는 모습 보니까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티즈 원더풀 자만데요. 안토니오 기수 출발도 좋은 기수고, 자, 외곽에서 뭐 모래 안 맞고 선입 전개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또 7번 마 오키드 밸리가 보입니다. 8번 마 리버 태양과 9번 마 매글데이도 마찬가지죠. 8번 마 리버태양 박태종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1승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2199승에서 벌써 몇 주가 흘러갔는데 박태종 기수도 깝깝할 거예요. 뭐 박태종 기수 정도 되면 1승의 의미가 별로 없죠. 1승의 의미는 없어도 이 2200승을 하도 주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우리 예상가들도 그렇고 또 경마 팬들도 그렇고, 야, 태종이가 요번 경주 2200승 1승 남았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배당판도 많이 움직이고. 자, 어쨌거나 8번 말 리버태양 직전 경주 업타운 위즈 스포블레이드 편성이 셌습니다. 꾸역꾸역 4착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요. 8번 말 리버태양도 가능권이고, 자, 승군전 맞았지만 9번 말 매글데이라는 마필도, 자, 외곽 선입으로, 코스는 외곽으로 빠져있지만, 자, 빨리 한 템포 빠르게 붙는다면 외곽 선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혼전이죠. 2번 카우보이 탱고, 4번 누비고, 6번 스트렝스, 7번 오키드, 8번 리버, 9번 매글데이. 자, 어떤 놈이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런데 자, 요런 경주를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듯이 엇비슷하게 팔리는 요번 경주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철의 달러박스 쌍승시까지 와줄 걸로 믿고, 딴 놈은 몰라도 달러박스 대가리는 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비슷하게 배당판이 팔리지만, 그래서 배당판이 붕 떠 있어요. 하지만 조철의 대가리가 쌍승식 하나짜리 대가리가 분명히 숨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야, 이거 기가 막힌 마필이 7경주에 나오죠. 오늘 두 번째 메인. 바로 1번 마 광양으뜸입니다. 광양으뜸. 제 진짜 이게 천불이 났었는데요. 이 광양으뜸이 직전경주에 인기 몇이었습니까? 이거 인기 10이 거의 백판이었어요. 그거를 1번 드림여왕 인기 2위를 놓고 1번 7번으로 메인 한 방을 갖다 때렸습니다. 야, 이 7번은 선행받고 백판짜리 7번은 선행을 쏘고 대가리를 꽂았는데 이 1번마 드림여왕이 올라오다가 못 올라와요.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나짜리 한 마리 좀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런 건 좀 맞춰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맞춰 먹지 못하니 천불이 나는 거죠. 자, 이번 경기 1번마 광양으뜸이 다시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대비 플러스가 5kg예요. 자, 과연 김태희 기수가 직전 경주에는 편하게 선행을 조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다른 마필들이 견제가 좀 들어오겠죠. 선행을 옆에서 좀 비빌 마필이 먼저 4번마 세네윈 이용호 기수, 기수는 바지인데 그래도 이게 선행력이 프라닥되는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4번 세네원이 좀 옆에서 붙을 수도 있겠고 자, 이 6번마 메이블레이드예요. 메이블레이드 전전경주에 김용근이가 선행으로 조지고 나갔었죠. 기습적으로 이번 경주 다시 51kg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도 앞에서 지질 겁니다. 그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 1번마 광양으뜸 뭐 현장에서 다시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립니다. 이번에는 직전 경주 인기 10이었는데 이번에 대가리로 팔려요. 근데 부담 중량 5kg가 늘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조건은 좋지만 4번 세네원 6번 메이블레이드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1번 광양으뜸이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이 또 숨어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잠재력도 풍부하고 자, 전개도 유리하고 게이트도 조철이 원하는 게이트를 또 받았습니다. 게이트도 잘 받았고 자, 이번 경주에 여러 가지로 조철의 달러박스가 또 한번 위력을 발휘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1번마 광양으뜸이 아니고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놓고 자, 아나짜리 완짱 요거에 걸리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번마 광양으뜸을 안고 가는 마번으로 제가 드릴 건데 자, 요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예측권 20장 또 딱 꼬불쳐 놓은 거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리자고요. 요 7경주 1번마 광양으뜸
부담 중량,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면서 칠경주 광양 으뜸을 때려잡으러 갈, 또 달러박스 열심히 또 챙겨놨습니다. 야, 이거 이런 거 좀 챙겨놓으면 현장에서 좀 이게 이렇게 좀 엮여가지고 한글화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 놓은 놈은 들어오는데 이놈하고 놓고 때리는 또 대가리짜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 돌아버리죠. 자, 오늘 토요일 경만은 그런 미련이 없게 철저하게 한번 준비해가지고, 자, 칠경전을 두 번째 메인 꼭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5경주, 7경주에 이어서 이제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완짱, 뭐 한 15배, 20배, 요 정도 보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1800m 경주 거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마필은 2번마 바이킹 아트죠. 박으르니. 별로 발 빠른 마필이 없어가지고 얘가 선행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인기 1위 두 번 팔리고 다 부러졌어요. 그죠? 이신영 마방의 박으른 기수, 승부기수죠. 승부할 때 종종 부탁을 하는 그런 기수인데, 물론 직전 경주 열심히 타고 졌습니다. 3차 로얄 암송하고 원더풀 타이푼 잘 쪘어요 얘네들이. 하지만 요번 경주는 뭐 선행마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선행마가 별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 2번마 바이킹 아트가 이번에는 단독 선행으로 한 바퀴 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마 바이킹 하트, 2번마 바이킹 하트. 자, 오늘 8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2번마 바이킹 하트는 요번 경주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자, 후차권에 완전 빵꾸난 놈이 11번마 위너0이에요. 11번마 위너0. 이마필 역시도 직전에 좀 아쉬운 3착이었죠. 장철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이마필도. 이마필도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었는데 아쉬운 3착. 장철이가 다시 한번 칼을 갈아놓고 11번 위너0 우창구 마방에서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11번, 자, 요 두 마리 사이에 고춧가루 뿌릴 한 마리,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을 한방 보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 15배, 배당이 많이 떨어지면 한 1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11번마 위너0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받쳐만 가도 아마 받치는 배당 충분히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2번마 바이킹 하트를 놓고 한 10대 나오는 거,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 한 방, 20장 갖다 한 방 쉐러 바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한 방 가야죠. 씩씩하게 한 방 때려 볼 테니까요. 자, 서울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응원들 많이 해 주시고요. 조철도 상한가 한 방, 깔끔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찍어 먹기, 때리고 받치기 한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선행마가 한 세 마리, 두세 마리 보이죠. 1번 정문볼트, 2번 라운자이언트, 6번 큐피드 베이브. 뭐, 요 정도 마필 드립니다. 이 1번 정문볼트는 선행마에 잘 기승을 하는 2역이. 근데 얘는 느린 흐름에서 앞선에 붙는 거지, 이렇게 빠른 경주에서는 얘는 선행은 못 간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담 중량 6kg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애 무리하게 갖다 선행 승부 올인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번 경주 붙들고 선행은 바로 2번마 라운 자이언트죠. 비록 경주거리가 1400, 1200, 1400에서 이제 1800으로 경주거리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세영이가 직전 경주도 뭐 붙들고 선행이죠. 그냥 꾹 잡고. 요번 경주도 게이트 땅 열리자마자 붙들고 선행 나가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단지 이 늘어난 경주거리 1800, 이 늘어난 경주거리 1800이 문제가 될 뿐, 뭐 전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1800을 버텨 못 버텨, 자, 그런 것만 남은 마필이고요. 1번 정문볼트도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놈입니다. 1번마 정문볼트도 선취입이 자유로운 놈인데, 조금 느린 흐림에서 선전을 하는 마필인데요. 2번마 라운자이언트가 앞선에서 쭉 뻗어나가서 얘가 중간에 쓰질 않으면 따라붙기에 깝깝한 마필이고, 만약에 라운자이언트가 끝걸음이 묻어지면 바로 날라올려면 또 1번마 정문볼트죠. 그래서 그건 상대성이 좀 있는 경주고요. 이 5번마 볼트맨이죠. 5번마 볼트맨 장초열 기수. 직전 경주에 이 동진차강하고 흥드림이 그 다음 경주도 다 입상을 했죠. 주행심사도 발빠른 놈이었어요. 라운핑크하고 같이 받았는데 괜찮게 받았고. 자, 볼트맨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팔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얘도 부담 중량이 이제 레이팅이 78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레이팅이 꽉 차 있습니다. 자, 5번마 볼트맨. 자,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있으면 요것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마 큐피드 베이브. 기습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기습 선행. 안쪽에 있는 2번마 라온 자이언트보단 못하지만, 자, 제2 선행을 몰고 갈 수 있는 놈이 바로 이 6번마 큐피드 베이브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9번마 장산 몬스터가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으로 날라왔었죠. 박으른이하고, 하만식이하고. 자, 박으론 기수로 바뀌어 있는데요. 뭐, 박으론이하고는 전전 경주도 그렇고 다 손을 맞춰본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30조 토니 마방. 승부 의지는 뭐, 물어보나 마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9마리 접전인데, 입상권 가능성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저는 2번마 라온 자이언트, 경주거리의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2번마 라온 자이언트를 놓고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2번마 라온 자이언트가 물론 다른 마필들도 팔려가지고 뭐 단승식 단배당 1.2배, 1.3배
이런 정도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말 라온 자이언트가 웬만큼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번 정문 볼트, 5번 볼트맨, 7번 러블리 K, 장산 몬스터. 자, 이 중에서 두 마리 아웃. 하나는 대끼리까지 뚫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끼리까지 뚫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튼 두 마리를 아웃시키면 남는 거는 딱두 마리밖에 없다. 자, 결론은 2번만 라온 자이언트를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마지막 경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요 10경주 과천 마지막 승부 2번마 라온 자이언트를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예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1요 경마를 맞겠습니다.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역시나 오늘 금요일 경마도 제주 메인에서 시원한 게한방 나왔었는데, 주력 한 방이 다 와서, 배당이 좀 떨어졌어도 16배, 17배면 그게 상한가죠. 야, 그게 지나가고는 따이고는 한 40배짜리로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토요일 제주 또 한번 달려봐야죠. 조철의 주특기 또 제주 경마 1경주, 5경주, 6경주 자, 3개 경주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6등급 800m 별정에 이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고요. 자, 휴양 갔다 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8번마 무림 영웅이라는 마필이 뭐 팔리기도 팔리겠습니다만은 능력상 대가리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야, 오늘 강수환이가 오전장에 우리 맛을 좀 보내더라고요. 조철이 그 강하게 노리던 또 대가리 딸라박 산놈 별로 그렇게 승부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실망을 시켰는데 자 오늘 첫 승부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자, 강수환 기수의 8번 무림 영웅은 휴양 갔다 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주행 재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받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딴 놈은 말할 게 없고요. 뭐 현장에서 이놈저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승부는요. 8번마 무림 영웅, 뭐 현장에서 어떤 놈이 바람이 불든 말든 8번마 무림 영웅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뭐 경주 거리도 800m 동거리 뛰는 거고요. 부담 중량 뭐좀한 2kg 정도 늘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8번 무림 영웅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뭐 상한가로 걸릴 수도 있고 배당이 얼마나 빠지는지 현장에서 좀 지켜볼 일이고 아무튼 조철이 완장으로 붙여서 노리는 한 마리가 딱 있기 때문에 고놈에다가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빨리 승부 볼게요. 제주 1경주부터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이 제주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와 제주 6경주 자, 요 제주 5경주 딱 걸렸습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야, 이거 또 조철이 눈깔이 잘못된 건지 사전 인기도가 잘못된 건지 이 5경주의 인기 대가리가 이 2번마 추적자입니다. 추적자. 추적자인데 최근 경주 모습 보면
3연속 입상이죠. 인기 6위, 인기 7위, 인기 3위. 자, 덕분에 이제 부담 중량이 59.5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계속 쥐어짰던, 그러고도 뭐 3연속 입상을 했으니까 기본기는 능력은 봐줘야 되겠지만, 이제 부러질 타임만 기다리는 그런 마필로 보여요. 2번 마 추적자. 그런데 이렇게 입상을 3연속 입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종합인기도 종합제는 얘가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마 추적자는 세 번 경주 모습이 전부 쥐어짰다. 그게 다다. 쥐어짰다. 뭐 그게 다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부담 중량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경주는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왔다. 빨간 신호등이. 자, 2번 마 추적자를 때려잡으러 갈 명실상부 달러박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역시나 2번 마 추적자를 놓고 완장은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2번 추적자는 안고만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제주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글씨 좀 이쁘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20장. 이거 뭐 걸리면 상한가죠. 2번 마 추적자가 뒤로 돌리는 불안한 인기 1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제주 오경주 시원하게 한 거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같이 박수 한번 치시자고요. 제주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벌써 시간이 좀 꽤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나요?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는 아니지만 배당판이 비슷하게 대길이도 한 7-8배 정도 나오면서 이놈저놈 막 여기저기 뚫리는 그런 혼전 접전 경주인데 조철은 이런 경주는 별로 그렇게 승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요런 마필들 중에서 눈에 띄게 한 마리가 갑툭 튀하고 딱 튀어나와야 승부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런 경주는 혼전이 많죠. 그래서 승부를 잘 즐겨 하질 않는데 요번 육경주는 조철이 원하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릴 대가리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망설임 없이 세 번째 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건데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데 뭐 몇 도 팔리죠. 1번 신속항, 금누리, 제주정봉, 미래명장, 지존보배, 거기에 백두산 명성질주. 그죠? 이 10마리 출주 중에 지금 7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하나 강하게 팔리는 놈이 없죠. 땡큐죠.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거는 힘을 줘서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예상 배당 한 10배에서 한 15배 내외. 15배까지는 안 나오고 한 12배, 13배는 나올 것 같아요. 10배에서 12배 정도. 요거를 완장으로
인정 사정 없이 갖다 한번 패버릴라니까. 자, 제주 메인, 두 번째 메인 육경주입니다. 3등급 1000m 게임에서 상한가로 한번 멋지게 달러박스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마지막 달러박스 현장 승부,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멋지게 갖다 쌍복으로 갖다 꽂을 겁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혹시나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9시 전에는 입금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과천 25781010, 제주는 1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